오늘은 5월 1일입니다. 망초가 한참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식물은 망초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는 망초대가 많이 올라왔네요. 줄기를 자세히 보시면 줄기에 털이 빽빽히 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봐도 잎사귀 가장자리에 털이 나 있죠. 모양은 개망초보다는 가느다란데 잎사귀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망초입니다. 둘 다 같은 망초잎입니다. 잎사귀에 이렇게 밋밋한 것도 있죠. 근데 이게 조금 더 크면 이렇게 잎사귀 안에 이렇게 톱니가 보입니다. 톱니 보이죠? 어린 망초고 조금 자란 망초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망초와 개망초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잎이 좀 빽빽해 나 있고요. 이게 좀 키가 큽니다. 꽃은 작지만 이게 망초고요. 그 옆에 줄기에서 잎이 좀 뭐랄까요, 좀 빽빽하진 않고 성기게 나 있는 이거는 키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꽃은 더 큽니다. 개망초입니다. 망초와 개망초 잎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겠습니다. 요거 보시고 계신 것이 요것이 망초입니다. 길지요. 쭉 좁고 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시고 계신 것은 개망초입니다. 톱니가 있는 것은 비슷한데 좀 넓죠, 개망초는. 요거는 개망초고 요거는 망초입니다. 이게 망초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한번 따서 입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담배향 같은 향이 확 납니다. 개망초보다는요, 망초가 좀 더 독합니다. 그래서 망초는 먹을 때 좀 우려내서 먹어야 됩니다. 망초 좀 따다가 무쳐 먹겠습니다. 개망초만 따는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망초는 안 먹냐는 질문이 많은데 따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망초는 그냥 손으로 줄기하고 잎을 뚝 따면 됩니다. 이렇게 딱 연한 부분을 따서 그래서 데쳐서 우려내서 무쳐 먹을 겁니다. 펄펄 끓는 물에 소금 한 줌 넣고 망초 데치겠습니다. 망초는 개망초보다 향이 짙어서 데치고 난 후에 한나절 정도는 우려낼 겁니다. 이렇게 만져봐서 꾹 눌러 들어가면 예, 다 된 겁니다. 지금부터 망초를 볶겠습니다. 개망초와 비슷하게 해서 맛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들기름 좀 넣고요. 그리고 망초 하루 동안 우려냈습니다. 그래서 망초 특기에 있는 그 맛이 있거든요.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을 좀 우려내서 좀 약화시켰고요. 이거 좀 볶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 손으로는 카메라 촬영하고 한 손으로는 요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 개망초와 비교하기 위해서 맛이 어떤지, 그래서 개망초 했던 방식으로 들기름 넣고 볶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꾸둑꾸둑 마르고
이게 날아가서요. 양조간장. 그 다음에 파하고 마늘. 그리고 달래가 좀 있어서, 달래 좀 썰은 거. 고추가 있으면 좋은데, 고추가 없어서 달래로 대체했습니다. 금상 초간단으로 망초 볶음 요리 만들었습니다. 지금 망초가 한참 좋을 때입니다. 채취해서 아마 이렇게 볶음 요리 만들어 드시면 맛있을 겁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와, 부드럽네요. 부드럽고 향도 좋고. 게망초보다 망초가 더 맛있어요. 이거 가지고 점심 먹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에 나가서 망초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망초 채취해서 망초 볶음 요리 만드는 그런 모습까지 촬영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